이것 좀 잡아줄래? 알겠다, 그럼. 영차, 영차.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우와, 멋지다. 신이 난다, 그럼. 우리만의 아지트 완성. 얘들아, 나왔어. 어? 루피 왔네. 어, 그건 뭐야? 달콤한 냄새다, 그럼. 너희 아지트 만든다며. 축하해주려고 케이크를 만들었어. 우와, 케이크 맛있겠다. 어서 초에 불을 붙여볼까? 야호, 파티다. 축하 파티. 사랑하는 내 아지트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한다, 그럼. 그건 생일 축하 노래잖아. 오늘은 아지트가 태어난 날이니까. 그럼 이제 케이크를 먹어볼까? 내 케이크! 메롱, 나 잡아봐라! 진짜 크롱 너! 안 돼! 불이야! 위험해! 어서 멀리 떨어져, 얘들아! 내 비장의 무기를 쓸 타이밍이고. 나와라! 변신 카드! 뾰롱 뾰롱 뾰로롱! 와우! 이야! 변신 완료! 진짜 소방관이다! 너무 멋져! 이야! 야야야야야야야! 이야! 거의 다 꺼져가는군. 이야! 어머, 나무에도 불이 옮겨붙었어. 이럴 수가! 소방차 출동! 파워 업! 으아차차! 대단히 뿌르르! 뽀로로 소방관 최고! 그럼 그럼! 뭘 이 정도 가지고. 너희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보라라 얼굴 웃기다, 크롱. 응? 내 얼굴이 왜? 얼굴이 꼭 고구마 같아. 아, 진짜 다들 너무해. 소방관, 화재가 나거나 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구하는 직업. 친구들, 불이 나면 119 모두 알고 있지? 119로 신고하면 내가 빨간 소방차를 타고 달려갈 거야. 불이 났을 때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도 날 불러줘. 그리고 불장난은 절대 하지 말기. 모두 약속해. 랄랄랄랄라. 아이, 발 아파. 너무 힘드네. 루피. 어? 에디. 이게 뭐야? 이거 고추장인데 한번 먹어볼래? 어디 맛 좀 볼까? 매워! 뭐야, 너무 맵잖아! 미안. 대신 이 고추장으로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줄게. 좋아, 그럼 안 맵게 해줘. 알겠어. 요리요리 요리요리 루피. 이야! 재료부터 준비해볼까? 점토랑 야채들이 들어있고 떡볶이와 어묵탕을 담을 그릇, 국물 소스가 들어있어. 마지막으로 아크릴 물감을 준비해줘. 먼저 물감을 짜볼까? 흰색, 빨강색, 주황색, 베이지색. 우선 떡부터 만들어놓자. 떡볶이에는 떡이 가장 중요하겠지? 먼저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잠시 말려줘. 이번엔 어묵을 만들 거야. 점토를 조금 떼서 베이지색 물감을 섞어줘. 그 다음 밀대로 밀어주고 칫솔로 톡톡톡 두드리면서
어묵의 질감을 표현하면 돼. 어때? 진짜 어묵 같지? 이제 칼을 이용해서 깔끔한 모양으로 다듬어주자. 그리고 어묵 한 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줘. 이건 떡볶이에 들어갈 거야. 남은 어묵 하나는 지그재그 모양으로 접어줘. 이제 아까 말린 떡을 잘라볼까? 루피, 떡이 너무 작잖아. 크게 좀 썰어봐. 알겠어. 이만큼이면 돼? 아니, 더 크게. 저 잔소리. 이번엔 어묵탕을 만들어 볼 거야. 먼저 국물 소스에 베이지색 물감을 섞어줘. 국물을 그릇에 모두 담아준 후에 아까 만들어 놓은 어묵도 넣어줘. 이번엔 떡을 담아줄 건데, 어? 그릇에 비해서 양이 좀 적네? 앤디가 또 잔소리하기 전에 꼼수를 좀 써볼까? 이렇게 점토를 조금 떼서 그릇 바닥을 좀 채워주면. 루피,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물론이지! 양이 엄청 많아! 이제 떡볶이 국물을 만들어볼까? 먼저 국물 소스에 빨간색, 주황색 물감을 섞어줘. 그 다음 국물을 올려주면 짜잔! 이번엔 야채를 넣어줄 거야. 먼저 칼로 야채를 썰어줘. 난 야채 싫은데. 떡볶이 국물이 야채에 스며들면 얼마나 맛있게요. 정말? 그래. 그럼 이제 야채까지 올려주면 짠! 세팅도 끝! 애디, 안 맵게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먹어. 잘 먹겠습니다. 우와, 정말 안 매운데? 너무 맛있어. 어머, 애디, 너 입이 완전 빨개. 좀 무서운걸? 야, 너희들! 설마 나 빼고 떡볶이 먹은 거야? 어머, 우르르. 이런 배신자들. 애디, 너 입에 피가 묻었어. 난 드라큘라다. 리필을 다 빨아먹을 테다. 뽀로로 살려! 살려주세요! 내 피는 맛없다고! 정말 못말린다니까. 랄랄랄랄라.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우와, 딸기가 정말 싱싱하네. 루피. 뽀로로, 왔어? 배가 너무 고파. 그럼 내가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줄게. 우와, 정말? 어서 해줘. 현기증 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요리 시작. 요리요리 요리요 루피. 이야. 오늘은 미니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볼 거야. 우와! 빨리 만들어줘! 빨리! 자, 그럼 재료부터 준비해볼까? 케이크에 올릴 크림과 모양을 다듬을 도구들, 초코 시럽, 맛있는 딸기랑 토핑들이 들어있어. 먼저 빵 시트를 만들어보자. 베이지색 점토랑 흰색 점토를 섞어줘. 주물 주물. 그리고 점토를 이렇게 두 덩이로 뿅 하고 공처럼 둥글둥글 굴려줘. 그 다음 점토를 납작하게 누르고 옆면을 잘 다듬어줘. 이번엔 빵 느낌이 나도록 도구로 콕콕 찔러주고 이쑤시개로 마무리하면 좀 징그러운데? 이제 베이지색 물감을 사용해서 톡톡톡 구운 느낌이 나도록 갈색으로 한 번 더 두드려주면 짠! 빵 시트 완성! 이번엔 빵 시트 위에 크림을
크림을 펴 발라주자. 슉슉슉. 그 다음 크림통 입구에 깔때기를 끼워서 생크림을 예쁘게 짜줘. 그 위에 딸기를 올려주고 다른 토핑들도 올려줘. 이건 마음대로 올려주면 돼. 나머지 빵 시트에도 크림을 짜준 다음 작은 딸기들을 올려보자. 이제 빵 시트 두 개를 겹쳐줘. 어때? 제법 케이크 같지? 마지막으로 케이크 위에 초코 시럽을 뿌려주면 짜잔! 딸기 케이크 완성! 우와, 맛있겠다! 빨리 먹자! 안 돼! 먹기 전에 인증샷을 찍어야 돼! 하여간 스마트폰으로 없애든가 해야지! 난 먹을 거야! 어머, 불어령! 안 돼!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으면 어떡해! 완전 엉망이 됐잖아! 배부르다! 난 그럼 놀러간다! 내 인증샷! 이게 문제였군. 거의 다 고쳤어. 에디,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요리 못할 뻔했어.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이래 어쩐다. 루비, 미안해. 에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오븐은 너무 낡았어. 희망이 없겠는걸. 뭐? 그게 정말이야? 하루 종일 수리하느라 밥도 못 먹었지? 나 배고파. 오븐이 없는데 뭘 만들어주지? 아, 그래! 내가 햄치즈 샌드위치를 만들어줄게. 햄치즈? 좋아! 그럼 요리 시작! 요리요리 요리왕 루피! 이야! 짜잔! 변신 완료! 자, 먼저 상자를 열면 클레이와 야채가 들어있어. 먼저 빵을 만들 거야. 흰색 클레이를 쭉 뿅! 그 다음 밀대로 밀어줘. 이제 빵 질감을 표현해보자. 스펀지로 톡톡톡 두드려줘. 짠짠! 그 다음 샌드위치 모양으로 잘라줄 건데 네모 모양으로 자른 후에 세모 모양으로 뿅! 어때? 쉽지? 이번에는 치즈를 만들자. 아까처럼 밀어주고 세모 모양으로 잘라줘. 다음은 토마토를 만들 거야. 빨간색 클레이를 쭉 밀대로 쭉 가득 싹둑싹둑. 이제 햄을 만들어 볼까? 흰색 빨간색 점토를 섞을 건데 흰색 점토가 보이게 조금만 섞어줘야 해. 그리고 싹둑 싹둑. 자, 야채도 빠질 수 없겠지? 초록색, 흰색, 노란색 점토를 섞어서 연두색을 만들어줘. 그리고 초록색, 연두색 점토를 쭉 펴준 다음에 조금씩 찢어주고 양상추처럼 모양을 조금 구겨줘. 뾰로롱. 그럼 이제 빵 위에 재료들을 올려볼까? 짜잔! 샌드위치만 먹으면 아쉬우니까 토마토도 만들 거야. 도구로 먼저 이렇게 모양을 내주고. 우와, 탱탱볼이다! 야! 아! 이게 뭐야! 옷에 다 묻었잖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토마토! 루비, 아, 너무 탱탱해서 공인 줄 알았어. 미안. 그렇게 감이 없어서 도대체 연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이어서
초록색 점퍼를 십자 모양으로 겹쳐서 토마토 위에 올리고 가운데를 꾹 눌러줘. 그리고 토마토 꼭지도 붙여주면 짠! 그럼 재료 준비 끝! 이제 세팅을 해볼까? 샌드위치, 야채, 토마토까지 접시에 올려주면 뿅! 뾰로롱! 우와, 루피! 너 정말 대단하다! 아까 토마토 터뜨린 건 정말 미안해. 알겠어. 맛있게 먹어, 에디. 잘 먹을게. 그나저나 오븐은 어떻게 하지? 누구세요? 택배요. 이것은 택배입니다. 루피, 안녕. 안녕, 로디. 로디, 가지고 왔어? 응, 당연하지. 루피 거다. 어? 내 거야? 그럼 어디? 루피! 깜짝 선물이지롱! 어머! 에디! 정말 감동이야! 근데 에디, 그럼 아까 오븐은 일부러 고장낸 거야? 아니, 그건 못 고친 거야! 우당탕탕 에디의 실험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크롱이 슬래그. 뭐야 크롱. 얘들아 안녕. 어? 루피 안녕. 내가 간식을 만들어왔어. 자 여기. 우와 쿠키잖아. 맛있겠다 크롱. 맛있다 크롱. 냠냠냠냠냠냠. 루피는 정말 마음이 예쁜 것 같아. 예쁘다고? 고마워. 다들 여기 있었네. 너희들 뭐 하고 있어? 심쿵했어. 예쁘다 크롱. 패티,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 이번에 산 신상 립스틱을 발랐거든. 어때? 우리 분위기를 패티! 사랑해요 패티! 패티, 나도 그 립스틱 좀 써봐도 돼? 그건 안 돼. 나도 오늘 처음 썼단 말이야. 미안. 알았어. 우유 빛깔 패티! 사랑해요 패티! 랄라랄랄라. 에디, 나 왔어. 루피, 안녕! 에휴, 조금... 잘 안 되네. 루피, 왜 갑자기 색연필을 먹고 그래? 에디, 그게 말이지.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내가 립스틱을 만들어줄까? 와, 정말? 마주도 좀 하라고 다 만들어줘. 그렇게나 많이? 알겠어. 역시 에디가 최고야. 잘 부탁해. 그럼 오늘의 조수를 뽑아볼까? 빙글빙글 실험문. 좋았어. 나와라 크롱몬. 이게 색연필 립스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야. 우선 색연필에서 심을 다 빼줘야 해. 이런 식으로 다 빼줬으면 빼놓은 심 길이에 맞춰서 빨대를 잘라줄 거야. 가위로 싹둑 싹둑. 크롱몬, 잘라놓은 빨대들 좀 부탁해. 그냥 아이고 머리야. 자, 이제 빨대의 한쪽 구멍을 막아야 해. 테이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막아주자. 이게 립스틱 심을 만드는 틀이 될 거야. 이제 틀을 채울 내용물을 만들어야겠지? 유독성 크레용을 색깔별로 잘게 부숴주자. 크롱몬, 코코넛 오일 좀 가져다줘. 이렇게 코코넛 오일을 한 스푼씩 넣어주면 립스틱 만들기 준비 끝! 에디, 전혀 립스틱처럼 보이지 않는데? 진짜는 지금부터야. 비밀은 바로 전자레인지.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돌려주면 짜잔! 어때? 크레용이 코코넛 오일이랑 섞여서 걸쭉해졌지? 이 액체를 아까 만들었던 빨대에 담아주고 부를 때까지 기다려주면 짜자잔! 립스틱 심 완성! 자, 이제 만들어진 심을 색연필 안에 넣어주면 짜자잔! 색연필 립스틱 완성! 근데 이거 립스틱 맞아? 색연필이랑 똑같은데? 그럼 내가 차이를 보여줄게. 어떤 게 색연필이고 어떤 게 립스틱이게. 정답은 오른쪽이 색연필, 왼쪽이 립스틱이야. 겉보기엔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나 볼까? 먼저 색연필은 색이 잘 안 발리는 게 보이지? 반면에 립스틱은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나. 랄랄랄랄라. 루피야, 잘 발랐어? 어디 한번 봐봐. 애니, 너 어때? 루피, 이 색은 좀 무서운 것 같아. 그럼 이 색은? 이건 귤을 엄청 먹은 것 같아. 이건? 이 색은? 이건 어때? 예쁘지? 나도 발라볼래? 루피, 너는 안 발랐을 때 제일 예쁜 것 같아. 아, 왜? 빨리 발라봐. 싫어! 오늘의 지식! 지렁이가 붉은 립스틱의 재료로 쓰인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야. 과거에는 지렁이의 기름 성분이 피부의 건조함을 막는다고 해서 화장품의 원료로 쓰이기도 했어. 그래서 지렁이나 생선 비늘로 립스틱을 만들던 시절에는 악취가 상당했다고 해. 하지만 요즘엔 화학 원료로 만들고 있어서 그렇지 않지. 에디의 한마디! 엄마 립스틱으로 장난하면 안 돼!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당탕탕 에디의 실험실! 신난다, 그럼. 아, 다 내 거다, 그럼. 끼룩끼룩, 새우과자는 내가 가져간다, 끼룩. 내 과자 내놔라, 그럼. 매로. 끼룩끼룩. 끼룩끼룩, 간식 가져왔다. 정신이 좀 들어?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저거 좀 봐. 그럼. 다 망가졌다, 그럼. 위험하게 바다엔 왜 간 거야?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 그럼. 중요한 거? 그게 어디 있는데? 저기 섬에 있다, 크요. 정말 엄청난 거다, 크요. 그래? 그럼 내가 더 튼튼한 배를 만들어줄게. 대신 중요한 걸 찾으면 나도 꼭 나눠줘. 크요. 알겠다, 크요. 그럼 오늘의 조수를 뽑아볼까? 빙글빙글 실험몬. 좋았어. 나와라, 보비몬. 포비! 이건 나무 막대 보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야. 생각보다 간단하지? 포비몬, 나무 막대기 좀 가져와줘. 포비! 우와, 너 힘 정말 세다. 우선 막대기
꼭대기를 절반으로 잘라야 해. 칼을 사용할 땐 항상 조심해. 자른 막대는 막대기 사이에 놓아줘. 다음엔 이 길이에 맞춰서 잘라보자. 이런 막대가 5개 필요해. 그리고 나서 글루건으로 앞쪽에 3개, 뒤쪽에 2개를 붙여줘. 다음엔 작은 네모 조각이 필요해. 이렇게 다 붙여주면 짜잔! 배 윗면이 완성됐어. 이번엔 막대 2개를 잘라서 아랫면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글루건을 쭉. 아, 실수했다. 가운데 부분을 글루건으로 막으면 안 돼. 다시 닦아내야 해.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해 줄게. 이번엔 조심히 발라주고 막대를 붙여주면 뿅! 이제 뒤집어서 뒷부분 길이에 맞춰서 막대를 2개 더 잘라 붙여주면 짜잔! 나무보트 기본 뼈대 완성! 이제는 모양을 다듬어 줄게. 뱃머리를 둥글게 잘라주고 사포로 모서리를 구석구석 다듬어줘. 그럼 드디어 나무보트 완성!이 아니라 보트가 갈 수 있게 모터를 만들어야 해. 먼저 가운데 뚫린 네모보다 조금 작게 막대를 잘라줘. 어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겠지? 다음엔 연필로 둥근 모양과 가운데 홈을 표시해주고 잘라줘. 그리고 서로 끼워주면 짜자잔! 모터 완성! 보비몬! 고무줄 좀 갖다줘. 보비! 이제 고무줄을 틈 사이로 넣어줘. 아까 글루건으로 여기를 막아버렸으면 고무줄이 들어갈 수 없었겠지? 그리고 양쪽을 보트 뒤쪽에 걸어주면 준비 끝! 마지막으로 만들어두었던 모터를 고무줄 사이에 끼워주면 진짜로 완성! 이번엔 모터를 계속해서 감아보자. 이게 나중에 풀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야. 많이 돌릴수록 더 멀리 나가니까 더 팽팽하게. 자, 그럼 이제 물 위에서 띄워볼까? 그럼 우리도 한번 타보자. 그럼! 신난다, 그럼! 우와, 제법 빠른데? 우와, 그럼! 야, 너무 빨라! 이제 갈매기 섬으로 가자, 그럼! 근데 거기엔 뭐가 있는 거야? 과자다,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뭐라고? 겨우 과자? 그냥 과자 아니다, 그냥! 새우 과자다, 그냥! 뭐야! 난 소중한 거라길래 보물인 줄 알았잖아! 아, 뭐야, 그럼! 나 안 가! 빨리 가자, 그냥! 과자 준다, 그냥! 싫어! 싫다고! 오늘의 지식! 탄성이란 외부의 힘에 의해 형태가 바뀐 물체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말해. 고무줄과 같이 탄성이 있는 물체를 쭉 늘렸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바로 탄성 에너지야. 고무줄을 많이 감을수록 길게 늘어나면서 탄성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보트는 더 멀리 가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너무 많이 감으면 끊어져 버리니까 조심해야 해. 알겠지? 에디의 한마디! 고무줄도 당기면 꿈틀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당탕탕 에디의 실험실! 랄라랄라랄라라 보글보글 김치찌개 맛있는 생선구이. 어? 에디! 소금 좀 줄래? 알겠어! 보비! 여기 소금! 고마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근데 포비, 우리 접시는 어디 있어? 아, 깜빡했다! 이를 어쩌지? 짜잔! 생선구이 완성이요! 호비, 접시는 어떻게 구했어? 아, 옆 텐트에 꼬마랑 놀러온 가족한테 빌렸어. 정말 다행이다. 잘 먹겠습니다! 냠냠냠냠. 잘 먹었다.
배불러.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어딨어? 자, 우유 먹자, 우유. 에이, 싫어! 안 먹어! 무슨 일이세요? 아까 접시도 빌려주셨는데 도와드릴게요. 우리 애가 자꾸 때를 쓰네요. 아, 아이스크림! 여기엔 아이스크림 없어. 그냥 우유 먹자. 싫어, 싫어! 아이스크림! 꼬마야, 내가 아이스크림 줄까? 에디, 우리가 아이스크림이 어딨어? 걱정 마, 다 방법이 있지. 자, 이게 야외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이야. 제일 먼저 얼음에 소금을 뿌려줘. 얼음은 아이스박스에 있던 걸 사용했어. 소금이 한 곳에만 뭉쳐있지 않게 잘 섞어줘야 해. 이 위에 작은 스테인리스 그릇을 놓고 딸기 우유를 부어줘. 지금부턴 아주 열심히 저어주면 돼. 영차, 영차, 보비도 영차, 영차. 젓고, 젓고, 또 저으면. 에디, 힘들어 죽겠어. 벌써 15분이나 저었어. 보비, 이제 절반밖에 안 했어. 조금만 더 힘내자. 이것 봐, 우유가 어느새 걸쭉해졌지? 영차, 자, 파리야. 드디어 아이스크림 완성! 스쿱으로 아이스크림을 콘에 담아주면 아이스크림 만들기 성공! 우유 말고 주스로도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똑같이 열심히 저어주면 짜잔! 딸기 오렌지 아이스크림 완성! 에디, 내가 먼저 먹어봐도 돼? 당연하지. 우와, 진짜 맛있다. 오렌지 아이스크림도. 배가 이상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엄마야. 나 아이스크림 안 먹을래. 어디가? 아까는 그렇게 먹고 싶다더니. 그럼 이건 누가 다 먹지? 뽀로로나 줘야겠다. 오늘의 지식! 고체가 액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융해 현상이라고 해. 얼음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 얼음은 융해 현상을 일으키며 주변의 열을 흡수하게 되지. 순수한 얼음 상태의 최저 온도는 섭씨 영하 5도이지만 소금을 뿌린 얼음의 최저 온도는 무려 섭씨 영하 24도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될 수 있던 거야. 에디의 한마디! 아이스크림을 만들면 발음이 세진다! 으라차!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